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질병도 낫고 만사가 형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악인들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지요. 의인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악인들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지혜자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렇지요. 이 지혜자의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이 다 불공평하고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 곳곳에 넘쳐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흘러 넘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십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이해하기 어렵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